자료돌란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 바로 앞입니다. 여기 대문 쪽인데요.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봄철 사진입니다. 너무 이쁘죠? 자, 그러면 과수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과수원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사진이 이제 4월달에 보고 있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자두 과수원의 나무들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탐스러운 자두가 열리는 과수원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주택은 또 얼마나 이쁜지 한번 내부 살짝 보겠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거실입니다. 이쁘죠?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자, 다음 컷 주방 쪽을 보겠습니다. 주방도요, 고급 브랜드의 주방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관리를 잘 해두고 계신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매물 현장 사진으로 갑니다. 자, 조금 전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곳이 바로 이쪽 대문 쪽이고요. 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과수들이 쫙 있는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주차도 뭐 4대, 5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이쪽 약 90여 주의 자두, 90여 주입니다. 90주 정도가 되는 자두가 자라고 있는 과수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보고 계신데요. 이쪽에는 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또 야외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보고 계신데요. 주택의 이쪽에 뒤쪽 공간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과수들 다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다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지하수 관정이 또 따로 있고요. 예, 주택 내부는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로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도 좋고요.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 볼게요. 자, 데크 잘 되어 있죠? 여기가 1단이고 여기가 2단이에요. 단을 조금 높여놨습니다. 조금 더 그럼 왼쪽으로 한번 더 가보죠. 네, 보시죠.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가꾸실 수 있습니다. 텃밭.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 거실 주창 기준으로 해서 서북향이고요. 이쪽이 그러면 거의 남향이 이쪽입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만 이쪽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봉분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 봉분은 우리 그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약간 언덕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한국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집도 너무 이쁘죠? 내부가. 현장 영상에서 다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매물 자두입니다. 자두밭. 이 자두밭에 약 90주의 자두 나무가 있는데요. 이 자두나무에서 나오는 수익과
또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 있는 아주 이쁜 주택까지 포함을 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장미가, 5월의 장미가 화려한 이 입구 쪽,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뭐 경계는 다 짚어드렸습니다만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쫙 빠져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도로를 볼까요? 진입도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저기가 이제 뭐 열대 과일 과수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안쪽에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농약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운데 상수도가 연결이 되는 공사를 해놓은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지하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 상수도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차량 이미 두 대가 주차가 돼 있죠. 두 대뿐만 아니라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뭐 주차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을 거고요. 이런 이쁜 가로등도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안쪽에 지금 이 얘네들이 그 90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령이 이제 한 15년 정도? 네, 그 정도 됐다고 하네요. 여기 그 좌두가요, 약 40여 년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5년 됐으니까 한참 열매를 맺을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일단 뭐 수확하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참 얘네들이 그 열매가 달리면 이 높이가 높질 않아서 또 무거워서 이렇게 약간 처진다고 해요. 그래서 수확하시기도 좋고요. 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그 호스가 쭉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건 혹시 이제 가물 때 지하수 관정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이제 물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쭉 해놨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가 이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창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수납 할 수 있는 농기구, 농자재들 수납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깔끔하게 돼 있죠? 예, 시래기도 있네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 키가 커가지고, 제가 키가 큰 건가요? 약간은 숙이면서 다녔는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끝에 보면요, 야외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여기 이제 한참 농사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마 해놓으신 것 같고요. 자, 여기 쭉 내려가 볼 텐데 저기 우리 피디님 오래간만에 한번 쭉 감아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평상이 있습니다. 여기 평상은 여름철에 이 자두나무 그늘 아래 고기도 구워 드시고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신다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콤프레시아나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농약을 전혀 안 칠 수는 없다고 하니까요. 요거 이쪽에서도 시설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창고 공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안쪽에
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선반도 설치되어 있고 불도 들어오고요. 또 냉장고 이런 것들도 바깥쪽에다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여기서도 고기도 구워 드시고 하신답니다. 괜찮죠? 수납 공간 창고로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편인데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궁이가 있죠. 물을 끓일 수 있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자, 뒤편 보고 계십니다. 장작도 있고 좋네요. 장독대 한 단 더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그 아랫단과 여기 1단과 2단, 2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사용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 관정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하수 관정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하나, 요 하나 가지고요. 바로 요 뒤에, 여기 바로 뒤에 또 과수원, 사과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 분하고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비용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지하수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 뒤편에 지금 그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 있긴 한데 거리도 한 150, 2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전혀 뭐 있는지 없는지 냄새도 잘 안 난다고 하니까 요것도 미리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우리 매물 기름 보일러 난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을 나오게 되면, 자, 이쪽이 그 주방 쪽과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문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뒤편의 창고 공간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납하시고 또 꺼내가시고 이런 거는 좀 수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앞쪽으로 나왔죠? 데크 쪽하고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주 이쁜 소나무하고 주목 이런 것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얘는 수국인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쪽은 파란색, 아, 초록색이죠? 죄송합니다. 초록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만 들어오실 때 뭐 다른 걸로 바꾸시든지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약간 이 계단 쪽이 울림이 좀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는 위쪽에 여기 데크 쪽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앞쪽 전망을 한번 쭉 볼까요? 시원합니다. 전망도 그죠? 네. 좋아요. 아, 그리고 저기 그 봉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그 이쪽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 영상에서만 보이니까 저기 안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뒤편에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쪽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고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궁금하실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살짝 앞에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너무 이쁩니다.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현관 도어도 보시면 또 이쁘죠? 예. 이런 상태들을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볼까요? 왼쪽에는 거울하고, 자, 이 조화를 이렇게 이쁘게 해 두셨어요. 자, 이 정도면 내부가 얼마나 이쁠지는 바로 판가름 나겠죠? 자, 안쪽 들어갑니다. 먼저 중문을 볼까요? 예,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현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볼까요? 깔끔해요. 위치를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맞은편에 보고 있는 이곳이 주방 쪽이고요.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관 쪽이죠. 현관 오른쪽에 방이 되겠고요. 그다음 저기 그 제가 그 뒷편에는 창고하고 연결된다는 그 다용도실 쪽이 되겠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욕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 요 위에 다락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다락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방은 정상적인 거 하나, 다락방까지 하면 두 개가 되겠고요.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쁘죠? 거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좁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는 과수원에 또 그죠? 수확하시고 또 농사지을 때 또 이렇게 힐링하실 때만 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집 자체를 크게 지으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자, 매수하실 때도 요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TV가 있는 쪽, 이쪽이 이제 TV 월이 되겠는데, 공간 자체를 미리 딱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가지고 딱딱 나눠 놨습니다. 홈처럼 파놓았는데 TV는 한 40한 5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보다 좀 더 큰 것도 설치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이 소파 있는 데인데요. 돌 소파가 있습니다. 돌 소파 찜질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누워 주무시기도 하죠, 보통은. 자, 그리고 이쪽이 창호가 있는데요. 이쪽 창호는 이중창입니다. 전용창호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단열 난방도 괜찮고요. 위에 천정을 보실까요? 자, 지붕 모양으로 해서 약간은 기울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로 깔끔하고요. 여기 그 지금 소파가 있는 돌 소파가 있는 쪽도 뒤쪽도 홈을 역시 파두었습니다. 거실만 놓고 봐도 면적이 그렇게 좁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쪽은 제가 좀 이따가 올라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락 공간하고. 자, 이쪽이 욕실입니다. 욕실 깔끔하죠. 예. 바닥 난방도 들어옵니다. 바닥 난방 들어오고 샤워 부스도 있고요. 욕조 같은 경우 이동식 욕조 하나 설치해 두셔도 될 만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 쪽으로 갑니다. 주방 쪽을 보죠. 자, 현관 쪽으로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면 딱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보이게 되고요.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쪽에도 선반이 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쁘게 해두고 계십니다. 밑에 그 바닥은요, 참 장판이에요. 예, 마루 그 바닥이 아니고요.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바닥 자체가 뭐 요즘 장판들 많이 하십니다. 열 전도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약간 딱딱한 게 아니에요. 약간은 쿠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주방 쪽을 보죠. 주방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주방은 NX 제품으로 해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상부장도 수납 공간이 꽤 많고요. 그 다음 밑에는 약간은 그 갈색 톤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밑에 하부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인덕션으로 취사는 하고요. LPG 가스레인지 그 뭐 이런 그 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수되어 있고 이쪽으로 돌면 정수기, 전자제품들 다 들어와 있고 냉장고도 기본 세팅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뒤편에 창고 보여드릴 때 냉장고 바깥에 또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 4인용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6인용을 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충분해 보여요. 여기까지 충분히 나온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일단 NX 가구로 주방 쪽을 꾸며 두셨고요. 위에도 등이 별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가운데 형광등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나 봅니다.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한번 보죠.
여기가 세탁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세탁기 쭉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선반이 따로 있네요. 그죠? 주방에 필요한 것들 이쪽에 수납하고 계시고 나가면 뒤편 창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두고 보세요.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안방 쪽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락 쪽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는 진짜로 돌 침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침대가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 여유 있습니다. 층고는 아파트처럼 층고 높이 한 2m 한 4, 50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 뒤편으로 얘네들 바깥쪽에 초록초록 할 때 정말 이쁠 듯한데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이 방의 특징은 붙박이장을 미리 넣어놓으셨습니다. NX 제품으로 해놓는데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여기 이 안방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안방 자체를 크게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대하고 이런 자그마한 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실을 약간 분리된 형태로 해놓으셨네요. 그죠? 예. 자, 이쪽으로 왔고요. 오른쪽부터 좀 보죠. 오른쪽에 이쪽 공간은 다용도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겠고요. 피아노만 없으면 안쪽에다가 책상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서재처럼 꾸미시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도 창호가 두 개 있네요. 바깥쪽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네. 자,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 몇 개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다락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자녀분들이나 오시면 이쪽에서 주무시고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난방 들어옵니다. 바닥이요. 전기 판넬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고요. 이렇게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충분히 다니실 수 있고요. 여기 또 창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쪽을 이렇게 내다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 채광이 돼서 어둡거나 그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촬영 무료촬영입니다. 무료촬영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